형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. 넘어가는 거야. 내가 뭐 거짓말하는 거 봤어? 형 VF 구독자라고 말이야. 어? 내가 또 되겠어? VF 구독은 뭐야? 구독이 되는 거야? 유튜브만 인비자이브가 구독이 있어? 아이고 스키즈룸 장비 이은아! 형 자리 없어 돌아가 왜 이렇게 무거워? 야 형이 먼저 먹어야지 짜식. 형이 아직 손에 대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에 물고 형 아 형 형 999 2001 뭐가 더 수급자가 커? 2001이지 그치 내가 형이 너가 형이야? 형 내가 더 가진 게 많은 거야 형 둘 사이 둘 조합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자주 또 안 보인다. 어, 자주도 보이는데 자주도 안 보여. 아 근데 그때 나 숙소에서 한번 있었어. 뭐냐 이엔이랑 창민이랑 밥을 같이 먹기로 했나봐. 근데 이제 창민이 형이 메뉴를 잘 못 고르잖아. 아 그치. 아. 그래서 이엔이가 중간에 짜증난 거야. 그래서 진짜로? 어 진짜 짜증난 거야. 창민이 형은 메뉴 안 고르지 이엔이는 배고파서 지금 또 짜증내지 이러면서 아 이거 언제인지 알겠다. 애들 아 가. 나 그냥 나 혼자 반갔어. 애들 밖에서 스파게티 먹으러 맞아. 했었던 그날. 어. 형이랑 최근에 파스타 먹으러 갔을 때 어땠어? 힘들었어. 형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줬잖아. 응. 근데 왜 힘들었어? 어디 갈래? 응? 파스타집 가자. 아 근데 형 너무 피곤한데. 아 맞네. 그때 살짝 띵띵했어. 야 숙소만 들려줘. 숙소만 들렸다 가자. 그래서 형 어떡할 거야? 아 나 근데 너무 피곤하네. 아 어쩌라는 거야? 아 맨이 화났다. 아. 형이도 먹으러 가야지 하고서 간 거야. 근데 가서 누구보다 신나게 먹었지 내가. 맞아. 제시는 이엔이가 자주 하는 거 같은데. 뭐 먹으러 갈래? 약간. 맞아. 밥 먹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먹으러 갈래를 정해서 얘기해 줘. 왜냐면 나를 너무 잘 알아 이제. 밥 먹자 이랬을 경우에 결정을 너무 못 하는 거니까. 나는 결정 없이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어디 가자 하면서 나가야 돼. 어디 결정 없이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. 아 우리 진짜 결정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주제 있게 잘 세웠네. 그래. 형 왜 그래? 난 근데 난 요즘 그게 고민이다. 뭐? 사실 막 주대자 주변에서 많이들 해주시잖아. 하, 근데 내가 정작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 싶어. 내가 진짜 주대가 없다. 알지?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. 이제부터? 그래.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. 근데 너 되게 주대가 확실하잖아. 나도 귀 얇아. 귀여워. 오오. 귀 얇은 거. 오오. 제 생각에는 잘 맞습니다. 그 둘은 잘 맞습니다. 에, 잘 맞기도 하고 애초에 창빈이가 이엔이를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도 하죠. 이엔이가 은근 고집이 세요. 아, 이엔이가 은근 고집이 세가지고 창빈이 형이 진짜 잘 진짜 잘 맞춰줘요. 걔 고집은 야 이엔이? 어 약간 똥고집 있어. 어, 고집 세, 고집이 어, 은근 자기 그 주대도 있고 고집도 어, 있어가지고 똥고집. 근데 똥고집이라고 얘기하니까 귀엽다. 오랜만에 듣는다. 어 그래. 어쨌든 창빈이 형이 형들한테는 잘 모르는데 동생들은 진짜 잘 맞춰주는 편이야. 그래가지고 창빈이 형이 좀 많이 잘 맞춰주는 것 같아. 일단 콩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.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콩트 욕심을 내게 된다. 너도 그렇고 한이랑도 그렇고 찬이 형도 그래. 아 그래? 어. 너가 약간 그게 있어. 반응을 되게 재밌게 잘해줘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깔리니까 내가 주때 사실상 별거 아닌 말이잖아. 근데 그게 표정이랑 맞아 생각해보면 말투가 되게 그럴듯하게 심취가 된단 말이지. 관객이 된단 말이야. 어이 형 멋있다 이러면 내가 또 거의 흡족해가지고 하는 그런 표정들 그런 게 킬포가 된단 말이야. 근데 이엔이랑 같이 있으면 자주 그러는 것 같아. 숙주 토크에서 나온 것 중에 형이랑 있을 때 뭔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많지? 나오고 있어. 이엔이 내일 뭐예요? 나 내일 시험인데? 거의 숙연해지는 거? 아 근데 약간 창빈이한테 이엔이가 화를 조금 더 잘 내는 것 같아. 창빈이 형한테 화를 내? 그러니까 장난식으로라도. 아.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아씨 이런 게 그냥 가끔 있는데 아, 창빈이가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남들보다 그냥 아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거든? 아니 나는 둘이 이게 뭐야 사실 장난으로 말고 진짜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진짜로는 못 봤지. 없어. 형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오래 봤잖아. 그렇게 이 사람 모르는 눈빛을 쳐다보더라고. 형 나 항상 그 눈빛이야. 왜 너 그래? 너 되게 나를 되게 이렇게 쳐다봐. 되게 소중했거나 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거나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?
겨드랑이 만지지 마. 뭘 만지 겨드랑이를. 다들 왜 겨드랑이 만지. 행복했던 순간? 너무 많아서 막 찾아야 되지, 그지? 어. 이렇게 싹싹싹싹싹. 그런 걸로 퀴즈면 이제 CG도 들어갈 거야. 싹 고육지를 딱 가져가지고 싹싹싹 그게 또 넣었어. 힘들게 만드시가. 해봐. 아니, 뭐 형이 예를 들어줘? 아니 지금 순간이나 형이 연습하다가 우리 얘한테 앵길 때나 그냥 바라보고 있는 순간 그 자체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럼 스테이한테 그렇게 달달한 말 그렇게 달콤한 말만 이렇게 하면서 왜 형한테는 그렇게 매정하냐? 어? 형, 형 가족한테 그렇게 달콤한 말 할 수 있어? 승빈이 형이 얘를 잡아먹으려고 약간 톰과 제리 마냥 아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아 얘나 형 한번 알아보자 얘한테 막 다가가. 맞아. 그래도 형이랑 운동할 때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. 좀 내가 건강해지고 형한테 운동하면 배우면서 되게 좋았던 게 많았어. 그랬어? 내가 지금 운동하려고 이렇게 장 근육 남아 있잖아. 아 근육, 너, 난 진짜 그게 신기해. 너 근육이 되게 오래 가고 이렇게 되게 신기해. 진짜로 운동 잠깐 반짝딱 하긴 했지만 반짝이라니. 나 그래도 나름 오래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. 내가 그전에는 몸이 요만해서 그런 거지. 나름 오래 한 거야. 아 근데 나도 그때가 행복했지. 우리 이엔이가. 아 근데 그때는 또 형이 또 운동 약간 미숙할 때여가지고 아 지금 이엔이를 딱 하면은 진짜 이엔이 진짜 5분 만에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10분 만에 팔 못 들게 하고 좀 무섭네. 손가락이 안 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. 그래서 지금 뭔가 데리고 하고 싶은데 또 이혜가 지금은 또 딱 그게 있잖아. 약간 노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더 집중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도 운동 하고 싶지. 그 못 걷겠고 그 기분을 내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. 좋아해? 맞아. 이혜가 또 운동할 때 악바리가 있었어. 내가 좀 변태 같긴 한데 아, 근데 그 변태 같은 그걸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걸 즐긴단 말이야. 내가 지쳐 쓰러져야 돼.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헬스장. 이게 그게 그거거든. 내가 고통을 좋아해. 그렇지.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야. 봐봐, 그 나가 떨어진 사람들 봐봐. 한이나 그래 봐봐. 아유. 짜식이 말이야. 그럴 수 있지.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긴 해. 장빈 형이 그러니까. 뭔가 먹을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만큼 운동도 좋아하거든. 근데 그 왜냐면 그 형이 제일 큰 카테고리가 두 개긴 해. 먹을 거랑 운동. 나는 운동하는 건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식단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. 식단이 그러니까 진짜 힘들긴 하지. 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. 나도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. 얘 먹는 약 진짜 많은데 여러분 얘는 진짜 참는 거예요. 항상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.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, 막내 동생인데. 아니 좀 참을 건 참아야지. 그 고통을 견뎌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쾌감이 있니? 쾌감이 있지. 탁 그 고통을 견뎌내고 딱 촬영 때가 왔어. 이것도 한번 건져봐. 응? 이것도 한번 건져봐. 뭐라고? 아니 그런 거 말고 알았어, 그런 알았어. 고통 말고 탁 견뎌내고 딱 촬영 때가 왔어. 오늘 잘 나온다. 그러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견뎌냈어. 근데 오늘 좀 부었네? 이러면 어때? 아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지. 상빈이 형은 확실히 본업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긴 하지.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. 고마워. 뭐 춤도 잘 추고 일단 연습생 때 형 옷 입는 거 보면서 그런 것도 되게 자극 많이 받았고. 지금은 어때?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편한 옷만 입고 다니잖아. 그 편안함 속에 그런 포인트를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. 편안함 내가 속에 포인트? 딱 그 정도야. 스트랩. 아. 손목 보호대. 팔꿈치. 아. 그 정도 포인트는 나도 확실하게 주거든. 근데 거기 또 레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. 싹. 또 그거 보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아 힘들어. 그 정도 포인트는 형도 준다? 아이고. 또 운동 갔다가 최근에 또 밥 먹다가 야 진짜 그때 페인이었거든? 설마 했어. 내가 알아보신 거야? 그 이후로 아 운동복을 따로 챙기고 다녀야 되나? 왜냐면은 어우 너무 부끄러운 거야. 나도 그 생각이야. 내가 맨날 이렇게 꾸며 입고 그 면도도 맨날 하고 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나를 알아볼 줄 모르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누추한 걸로 갔는데 이렇게 딱 알아보고 딱 날 보고 우리 이제 날 보고 실망하면 안 되니까. 어디 도심에 뭐 사막여우가 기어다니나? 그러면서 아유 내가 데려가서 키워야겠다. 다 들어가지. 뭐라는 거야 이게. 어쨌든 그래서 좀 요즘은 좀 신경 쓰려고. 그래서 형 오늘 오랜만에
틱톡도 찍는다 해가지고 스키니진을 그냥 싹 입었더니 안 맞아! 너무 깎여! 아우 깜짝 놀랐네 오늘. 오늘 이쁘게 입었더라. 이쁘게 입었어? 응. 고마워. 근데 창빈이가 그런 게 있지. 듬직하지? 그치. 그러니까 덩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 마인드가 되게 그냥 누군가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맞아.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현이도 막내다 보니까 창빈이한테 기대는 게 많지. 아닌데 뭐 우리도 알다시피 창빈이가 또 약간 말을 되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현이가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도 풀리고 이래서 약간 그런 눈물 많이 보였나 싶은 그런 생각? 맞아. 워낙 창빈이 형한테 얘기를 하면 울컥울컥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긴 해. 그 형이 약간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맞아. 하고 그리고 일단 입이 굉장히 무거워. 나는 솔직히 내 입장으로서는 창빈 형만큼 입 무거운 사람 못 본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이현이가 더 오히려 더 많이 더 의존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. 진짜 연습생 때부터 형 앞에서 많이 울긴 했어. 근데 그게 또 오해하지 않게 얘기해야 돼. 내가 너 울린 줄 알잖아. 빨리 왜 울었어? 그 일단 연습생 때 울었던 이유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었지. 아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. 그냥 진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근데 아유, 오면 맨날 혼나고. 그리고 뭐 배울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서러워가지고 혼자 있었는데 딱 형이 딱 들어와가지고 많이 힘드냐 여기가 눈물이 막 이렇게 났던 거지. 근데 그 뒤로도 생각해보면 형 앞에서 많이 울었니? 아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말 못하겠다. 뭔데? 아니야. 말해봐! 별거 아니야? 그 팬덤 아 밤에 숙소에서 우리 이현이가 식탁 위에서 막 울었어요. 아 우리끼리 막 뭐 TV 보고 있는데 형들이 거실에서 갑자기 혼자 막 부엌에서 울고 있어가지고 형들이 작업을 딱 달려. 야 왜 그래? 나 때문에 킹덤 때 한번 음이탈 갔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컸나 봐요. 그것 때문에 막 우리 순위가 막 낮아졌다 그러면서 그때 엄청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. 그리고 딱 새록새록 딱 떠오르네. 아 부끄럽다. 부끄러웠어? 근데 요즘은 이현이가 그 멘탈적으로나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래. 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강해져 보여. 강해진 것처럼 보여. 네가 진짜로 그런 거면 정말 다행인 거고. 그게 그런 거 같긴 해. 그지? 내가 봐도 별거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는 게 많아지긴 했어. 그만큼 근데 눈물이 없어졌어. 그치? 근데 그게 또 나중에 또 스트레스가 온다. 아 그래? 근데 이번 콘서트 전까지 난 그랬거든. 와, 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? 난 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건가? 내가 이거 숨기는 건가? 내가 이거 참는 건가 싶었는데 이번 콘서트 때 딱 보고서 아 나도 우는구나. 다시 우는 그걸 또 찾았어.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별거 아닌 막 감동적인 거 조금만 봐도 막 울어. 점점 서분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. 아 긍정적인 에너지? 해맑은 에너지. 그런 창빈이가 아무리 뚱해 있어도 이현이가 한 번씩 웃어주면은 아이고 하면서 또 그런 게 있지. 보이는 거는 되게 철없어 보이지만 둘 다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. 둘 다 굉장히 강하고 내면이.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는 되게 귀엽고 둘 다 그렇죠.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. 되게 가족처럼 약간 되게 서로 잘 케어를 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인 것 같아. 아 나중에 맞다. 형 나랑 같이 살자 그랬다. 꼭 나랑 같이 살자고. 꼭 같이 살자 그랬잖아 너가. 나 엄마 아빠랑 살 거야.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건데. 집이 좀 많이 커야겠다. 네, 우리 엄마 아빠가 형을 제일 좋아하셔. 나 왜 좋아하셔? 아유, 나는 창빈이가 제일 좋더라 이러면서. 내가 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좀 이쁨을 받는 것 같기도 해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쁨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.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. 왜 날 좋아하셔? 정이 이러면서 맨날 제일 좋아하시지. 감사드리네. 형 누나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. 왜? 내 브이로그가 참 노잼인데 누나가 참 재밌게 해주지. 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. 그 브이로그가 문제가 그거야. 뭐? 우리 스테이는
이걸 편집해서 다 잘려서 한 5분 정도인 줄 알잖아. 다 찍은 걸 그대로 내보내는 게 5분인 거야. 내가 5분밖에 안 찍은 거라고. 그거를 어떻게든 1, 2초 더 늘려주신 거야. 중간에 짜짜짜 이런 거 넣어주시면서. 고생이 많으십니다. 네. 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우시는데? 그냥 형이 항상 지금과 같았으면 좋겠어. 형도 그렇다. 어, 그러면... 이행이가 건강만 하고 어.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. 어, 딱 그래. 지금. 어, 형들한테 까불어 제끼고 기어오르고 딱! 그 정도만. 더 기어오르면 안 돼? 더 기어올라도 돼. 아 그래? 넌 기어올라도 별로 짜증나지 않지? 아니 화가 안 나. 화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얼마나 빡쳤으면 기어올랐겠어. 이런 느낌? 내가 왜냐면 그 정도를 하니까 그만큼 좀 지금처럼 좀 형한테 좀 편하게 됐으면 좋겠어. 네가 찍어야지. 아 내가 찍어야 돼? 난 모든 스케줄은 다 내가 뒤야. 내가 일로 갈게. 아 그래. 아유 정말.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찍자. 하나 둘 셋 끝인가? 특히 주름 장빈 아이엔도 해야지.